저랑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빠가 너무 설명만 하고 진지하게만 하니까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성대 예체 모비딕을 해가지고 맞아 맞아 저희 그때 강릉 그거 지금 기둥이 아직도 나오는 거 알죠? 아 진짜요? 네. 어 그거 딱 한 번 했는데 SBS 기둥에다가 계속 틀어놔가지고 8월달인데도 기둥이 계속 팍팍 펼쳐나는 거 보이셔가지고 한 번도 못 봤어요. 패딩 입고 있는 거를 그니까요. 퀵소이 씨는 저랑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맞아요. 설명 요정과 안구청정 오빠 동생으로 만났었잖아요. 되게 멋있다. 네? 아니요. 배경이요.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그래도 예능처럼 하고 싶었는데 오빠가 너무 설명만 하고 진지하게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네,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괜찮을 그래? 것 같아요. 네. 아 그게 요즘 예능 트렌드예요. 아 제가 약간 짜증나는 TMI 역할을 맡으니까 퀵소이 씨가 더 상큼해 보이고 아 그런 거였다면은 더 트렌드를 아는 사람 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분도 뭐 별로 잘 되는 것 같진 않네요, 두 분도. 아~ 저희는 다 악연밖에 없어요. 네. 자, 한숨 쉬고 있고, 의고 화상하라고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추해 여성 지형은 퀵소이 씨 올 때마다 나오는 것 같네요. 바다는 올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뭔 X 소리야?